오늘 제 주제는 맨 처음에는 주식회사의 의의에 대해서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회사의 개념, 주식회사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주식회사의 자본, 자기자본 부족회사의 책임, 자기자본 부족회사의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 하는 주제를 삼아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얘기니까 회사의 의의를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법상 회사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상법집 169조에 상해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2011년에 일부 개정에서 이전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던 것에서 사단을 뺐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명에서 합자회사, 유한회사는 2명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되고 주식회사는 7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되도록 되어 있어서 회사는 사단법인이다 이렇게들 얘기했는데 주식회사의 사단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되고 난 뒤에 주주사의 주식 양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유로운 주식 양도에서 어느 시점에 한 사람에게 모든 주식이 주식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그 1인 주식회사가 가능하고 또 그것이 영미법에서 학설에서 판례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원맨 컴퍼니를 인정하게 되어서 우리나라도 2011년 법 개정에서 사단이라는 걸 빼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에 같이 회사의 종류도 한명 합자 주식 유한 네 가지인데 유한 책임 회사가 하나 더 늘어나서 다섯 가지의 회사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회사의 개념을 우리가 정립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 표지로 영리성, 옛날에는 사단성, 법인성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단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서 영리성과 법인성의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영리성과 관련돼서 영리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학설이 갈라졌지만은 지금은 이익 분배설이 모든 학자들이 다 이익 분배설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영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사원에게 분배해 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영리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성 삭제 1인 회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법인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법인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상법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상법제 1조를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상법제 1조. 상사에 관해서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 위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 위한다. 왜? 회사라고 하는 것이 권리의무의 기숙주, 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기숙주체가 되는 것이고 권리의무의 기숙주체가 되기 위해서 인내 관한 민법 제3조와 그다음에 31조 아래 법인에 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법 교수님 그렇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가 상법 상사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언제든지 상법제 1조를 생각하고 민사에 관해서는 민법제 1조의 법원을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법제 31조에 따라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의 기속주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 그러한 의미에서 법인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인과 관련돼서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영미법에서 발전되어 온 소위 법인격 부인론 The Doctrine of Disregard of Corporate Entity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 교과서에서도 법인격 부인론에 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소위 책임 실제 파악론, 그 책임 실제가 누구 있겠느냐 하는 책임 실제 파악론으로 제가 언제든지 수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인이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로서의
그와 같은 제가 할 역할을 다 못했을 경우에는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주주에게 또는 그 사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러한 이론으로 우리가 법인격 부인 이론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77년에 독일에 가서 83년까지 딱 6년간 공부했는데 그때 제가 공부할 적에 제게 주어진 제가 이제 가서 우리 찔러 선생님께 뭐 하고 싶냐 그래서 제가 법인격 부인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자본 부족 회사에서의 사원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6년간 공부한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이 자기 자본 부족 회사의 책임에 관한 거라서 오늘 여러분께 제일 뭐 제가 언제든지 안 해도 6년 동안 죽도록 공부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주제로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회사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이제 뭐 준칙주의, 상호의 가등기인데 뭐 잘 아시는 바 같이 회사의 설립은 그 본점 소재지에 본점 소재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설립되는 것이고 또 회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설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호의 가등기에 대해서 제 교과서에 세 가지 경우를 법 조문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호의 가등기 같은 것도 우리가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 가등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회사가 이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럴 때 상호의 가등기를 허용을 해서 본등기 하기 전에 그와 같은 설립에 관한 거라든지 등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본점 이전에 관한 거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사원이 간접 유한 책임을 지는 자본회사의 전형이다. 여기서 자본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회사의 종류를 인적회사, 물적회사 이렇게 나누는데 그 인적회사, 물적회사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소위 표준화 계절샤프트, 카피탈 계절샤프트를 번역했는데 이 물적회사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개념 가지고는 이 자본회사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제 교과서에 이와 같이 인적회사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자본회사라고 하는 용어를 쭉 썼습니다. 그래서 카피탈 계절샤프트 자본 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이와 같이 자본금으로 토화되어 있는 자본 거기에 한정돼서 책임을 지는 간접 유한 책임을 지는 자본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 문제이지 물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적회사에 대한 대칭 개념으로 자본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프더레고트면 제가 뭐 좋은 설례를 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저녁 먹을 때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대법대 교수로 임용돼서 제가 총장할 적에 최종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이 자본회사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봤느냐 인적회사와 대칭되는 개념이 뭐냐 자본회사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자본회사에 대한 개념을 모를 것이다 내가 얘기하고 있었고 인적회사 자본회사는 기본적인 개념에 따른 또는 그 종류에 따른 특이점 이런 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뭐 모 대학에 수석 입학하고 사법고시 수석학기 간다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아,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틀림없이 학문적으로 뿌리 깊게 공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 예측이 맞아서 유진희 교수가 마침 교무처장하고 있어서 그 사람 못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학장 원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케이스인데 뭐 이러면 그러진 않겠지만 이건 빼주세요 나중에. 예. 그래서 최종 후보에 총장 민단까지 와서 제가 떨어뜨렸습니다.
주식회사의 그 의의를 지으는 그 표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간접위환 책임인데, 간접위환 책임의 개념 설립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주식회사하고 그 다음에 합자회사에 대한 두 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제 교과서에 있는 건데 여기에 옮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A 주식회사가 B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한 경우에 채권자 B가 주주인 A 어느 누구에나 주주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자로서 돈 갚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주는 그 주식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주식하고자 인수하고자 하는 주식수 곱하기 금면액 해서 인수가액을 납입하는 그 책임만 지지, 그리고 이제 주식을 취득하는 거지 그 위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의미에서의 주식회사의 주주는 간접 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액을 주식회사에 투자하면 그걸로 끝이지 그 이후에 어떠한 인적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만일 합자회사 같으면 합자회사의 사원 스몰 A가 합자회사에서 1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때 자기가 500만 원 이행하고 아직까지 500만 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그 합자회사 채권자 B는 그 사원에 대해서 500만 원 한도에서 직접 돈을 갚아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회사 주주는 간접 책임이고 유한 책임만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을 해석했다는 게 자본금인데 주식과 자본금의 관계에서는 주식은 회사와 출자자인 주주 관계에서는 사원의 지위를 구성하는 단위고 그 다음에 자본 관계에서는 자본금 형성의 기초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의 구성 단위 329조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본금하고 회사 재산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자본금은 확정된 수액으로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인데 반해서 회사 재산은 회사 영업의 이익에 자꾸 많음에 따라서 손실이 자꾸 많아서 항상 유동적인 것이 회사 재산이고 자본금은 고정된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 마지막 강의하고 그 뒤에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본에 대한 것도 상법에 참 많은 회사들 우선 회사 행태가 다섯 가지 늘린 거다 이제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였는데 이와 같은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을 보니까 자본금에 관한 원칙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960년 상법 제정되기 이전에 쓰던 의용 상법에서는 자본 확정의 원칙, 자본 유지의 원칙, 자본 불변의 원칙이라 하는 그와 같은 자본에 관한 형식상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 확정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수권 자본 제도, 오스라이드 캐피털 제도를 이제 도입해서 자본 확정 원칙에 변경이 왔고 그 다음에 자본 불변의 원칙도 자본 감소를 제한하는 거지만 증자는 이사의 결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자본금의 학설의 변천은 지금 말씀드린 의용상법에서의 그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가 1962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뒤에 사실 그 모든 법이 우리 하경 교수 말인데 민법도 그렇고 우리 상법도 그렇고 행법도 그렇고 소송법도 그렇고 다 5.16일 나고 난 뒤에 62년에 법이 거의 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군사독재 정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지만 우리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본 놈들이 쓰던 법을 그냥 그대로 의용해서 썼는데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법을 가지게 된 것은 62년 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1962년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수권자본제도도 도입을 했고 그래서 회사가 발행할 증식의 총수의 2분의 1 이상만 납입하면 회사가 설립하세요. 그 이외에는 이사의 결의로 증자를 하도록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1984년 개정법에서는 발행 예정 주식 총수와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의 비율을 1에서 4대 1로 증가했고 그다음에 자본 발행도 지금 발행된 총수의 2배에서 4배까지 늘리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1995년 개정법에서는 그와 같은 437조를 삭제를 하고 2011년 개정법에서는 289조 제2항을 삭제를 해서 이와 같은 자본에 대한 규제가 다 없어졌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자본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권리를 회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맨 처음에 제기되어 있는 자기자본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이 자기자본 부족 회사의 사원의 책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제가 뭐 글도 많이 쓰고 또 우리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우리 손주창 선생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랬는데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98, 99년도에 경제 파동이 생기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회사에 환율도 올라가고 뭐 경기가 난리를 치니까 그때서야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본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원칙들은 자본에 관한 형식상의 원칙이고 자본에 관한 실질상의 원칙. 무슨 얘기냐? 그 회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본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원칙을 성립을 이론을 정립해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독일이었으면 이미 1938년에 비행기 회사와 관련되는 그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이와 같은 자기자본 부족 회사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까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있던 페터 울무 교수가 이쪽에 대한 코멘터리에서 가장 잘 정립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도 페터 울머 교수의 정의와 그 법적 효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페터 울머 교수는 나중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총장이 되셨고 제가 총장할 적에 총장을 수행하고 있어서 가서 정말 뭐 옛날에 수업 박사과정 있을 때 그와 같은 그 정을 나누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자본 부족 회사라는 것은 울모 교수의 페터 울모 교수의 정의에 따르면 유한 회사의 주식이나 유한 회사의 자본 조달의 필요성, 그 다음에 신용 능력의 부족, 즉 타인 자본 조달의 불가능. 무슨 얘기냐면 회사의 상황이 나빠져서 주주나 유한 회사의 사원이 돈을 대기도 지금 버겁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타인 자본을 끌어들이기에는 회사의 신용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돈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자본 될 수도 없고 타인 자본을 하는데도 신용이 떨어져서 누가 투자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경우에 이제 그걸 그때 우리가 이제 자기 자본 부족 회사라 그러는데 그럼 책임을 어떻게 지우느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이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대주주들이 그 자기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타인 자본으로 즉 대여금으로 돈을 이제 그 이 기절샵도 다 리엔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돈을 줘 놓은 경우 그때 회사가 파산되기 이제 그 뒤에 81년도에 독일 유한화수 32A조 B조에 입법이 돼서 들어왔고 나중에 이제 그 91년도에 그 파산법으로 그 조문이 이전해서 넘어갔는데 그때의 이제 그 책임을 회사가 파산되기 3년 되기까지 그렇게 회사가 파산되기 3년 안에 파산되기 거꾸로 3년 안에 그 회사의 사원이 그 회사에 준 그와 같은 대여금을 반환받았을 경우에는 파산 시점으로 3년에서 다시 그 회사에 돌려줘야 된다. 그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 돈을 빌려줬으면 이게 이제 대여금인데 이걸 자기 자본으로 변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98, 99년도 이제 경제 파동이 와서 이제 이렇게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거라. 우리나라 이제 그런 같은 위험이 닥치니까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기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적에 그 회사에 대금을 준 대주주나 큰 대사원의 그 이 자본금 회수를 했을 경우에는 자본금을 빼갔을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니까 그 회사에 뭐 파산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미 아니까 자기가 먼저 자기 회사로부터 돈을 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채권자들의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들이 가져간 돈을 책임 자본으로 즉 자기 자본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기 자본 부족에서의 책임에 관한 사원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적 효과로 현저하게 불충분한 자본 납입 사원에게 기책시킬 수 있는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유한 책임을 지는 아까 말했었는데 간접 유한 책임을 지는 주주나 유한 회사의 사원에게도 전적인 손실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일의 판례 그 다음에 학자들의 견해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이게 찬성하는 그런 의미로 논문을 써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제 주제는 이와 같이 아무리 법제도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이 간접 유한 책임을 지는 그런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리는 그러한 장치로 회사법도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